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성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돌아요. 초겨울 기운이 드네요. 네. 초겨울인데도 네. 그래도 햇빛은 나서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햇살 좋은 날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해도 주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이런 걸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공평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없으면 저걸 주시고 그렇죠. 햇살 예. 좋은 날은 춥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따뜻하고 네. 네. 자 그런 계절의 길목에 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 주시지는 않는다 이런 것과도 공통점이 있는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 벌써 2012년 13년이죠 벌써 저물어 가는 11월입니다. 지난 15일 경에는 이제 시애틀 지역의 그 두 학교 사립학교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하고 시애틀 유니버시티가 그 조기 전형을 마감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동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나 뭐 UCLA, UC 샌디에고 이런 UC계열 그렇죠. 네. UC계열 학교들이 11월 30일에 원서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그 유덥 네. 저희 지역에서 가장 그 정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유덥이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마감일이 다가왔군요. 그렇습니다. 12월 1일. 예. 네. 그 아주 학생들이 네. 굉장히 바빠하고 긴장. 예, 되겠어요. 조급하고 긴장. 부모님도 긴장되고 그런 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들은 그 원서를 작성하고 그럴 때 그렇게 힘든 사항은 없어요. 네. 그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개인 사항이나 무슨 그 공부를 했는지 또 12학년 때 뭘 듣는지 네. 성적은 어떤지 이렇게 그 팩트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에세이만 제외하고 말이죠. 네. 그 별로 힘든 일이 없는데 그 이제 그 부모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이 지역에 그 불법 체류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네. 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그 좀 그 보통 학생들하고는 달리 기입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참 곤란을 겪는 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체 학생들이 유덥에 지원할 때 특히 유덥에 지원할 때 어떤 과정을 어떤 요령으로 하면 좋을지에 네.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릴 때 에세이가 그래도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에세이를 쓰는 요령 왜 에세이를 원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이것은 가졌지만 내가 공부는 잘한다 또 다른 능력은 있다 또 어떤 신앙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자신을 좀 다독거리면서 그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불체자 자녀들도 유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매년 그 유덥의 그 어드미션에 있는 분들하고 네. 이제 물어보면 올해도 그 올해는 그 담당자가 미스 가을자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분 얘기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불체자 학생들도 유덥 입학 사정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음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전혀 그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학을 하느냐 합격이 되느냐 불합격을 하느냐 하는 그 입학 사정에서는 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그렇군요. 틀림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뭐 3년 이상 다닌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3년간 그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다거나 무슨 그 국외를 나갔다 온다거나 무슨 이제 그 연속적으로 3년간 네. 연속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재정 보조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이 워싱턴주의 거주민 자녀들이 내는 네. 그 이제 한 12,000불쯤 되는 거죠. 보통 학비가 이제 똑같군요. 그렇죠. 그러면 유학생 네. 자녀들 같으면은 뭐 유학생 경우에는 뭐 한 3만여 불 이렇게 내는데 네. 한 3분의 1 정도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혜택을 그 불체 학생들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년 이상 이 지역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지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이 학비가 같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학비는 네, 같습니다. 유학생처럼 네. 그 3배나 많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3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들어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 학비를 그 감면받기 위해서는 네.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내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학생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비를 좀 많이 내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카운셀러 이렇게 이제 칼리지 카운셀러로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의외로 네.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 그 저희 주위에 사실 그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경우에 처해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서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는 좀 주저되는 상황 그렇죠. 아니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이제 저를 가끔씩 찾아오셔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그 치료 신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불안해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참을 수 있다. 네. 뭐 전혀 문제가 아니다. 물론 뭐 힘드시겠죠. 그렇지만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네. 내가 내 애가 내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그 무슨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네. 이 문제 다다르면은 정말 잠이 안 온다. 그렇겠죠. 참 미안하고 어떻게 우리 애를 좀 그 다독거려야 될지 또 어떻게 그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중년 그 아버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오시면서부터 뭐 그 안색이 어두우셔요. 그러시면서 그렇죠. 그 한참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시기를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이러시면서 그 우리 딸아이가 유덥의 그 원서를 쓰다 말고 네. 첫 페이지에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쓰라는 그 지문이 네.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걸 보더니 아빠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몇 번이죠?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 있고 알고 네. 그러실 걸로 생각해서 그런데 네. 이제 이 아버지는 대답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없다. 왜 없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학 갈 때 내가 피해를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딸아이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거의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네. 찾아오셨는데, 대부분, 정말로 참 믿기 힘들지만은, 많은 경우에 네. 그 자녀들이 자신이 불체자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많은 경우에 대학원서를 쓸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필요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그런 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이제 자녀들이 여름방학 때 같은 때 왜 미션 트립 같은 거 가잖아요. 네. 그럴 때 국외 여행을 하려면 여권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번호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또 그 많이 그런 것들을 맞닥뜨려서 참 네.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참 자주 네, 듣습니다. 참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불체자 학생들이 유럽에 지원하는 요령이 이제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통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그 이제 드림 법안이 통과가 지지부진해지고 뭐 언제 어떻게 될런지 요원해지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데카라는 거 그러니까 네. 그 어릴 때 그 미국에 입국한 그 학생들이 그 드러나더라도 추방을 한시적으로나마 2년간 유예한다. 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 거를 2년간 허락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준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데카를 통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은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그런 그 데카를 아직도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할 자격이 안 되시는 그 자녀들 네. 이 두 경우를 그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 데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장에 유도번서의 이제 첫째 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뭐냐 네. 그 묻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카를 통해서 그 받은 번호를 거기다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그 당신이 U.S. 시리즌입니까?라고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Yes, No가 있는데 No라고 이제 표기를 하셔야 될 테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새로운 그 질문이 나오는데 영주권자 그러니까 그 당신이 태어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우에는 한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질문이 그러면 그 영주권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데카를 받은 경우에는 미국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학교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immigration 그 information이라고 이민 정보를 묻는 난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속하는 거에 표기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 여섯 번째를 데카 학생의 경우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네. 위에서 그 열거한 그 사항에 나는 속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비자도 없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아니고 네. 뭐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망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이런 그 맨 마지막이 other라는 항목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체크를 이렇게 컴퓨터를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쭉 또 새로운 그 칸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게 아니라면 네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그 네모 칸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데카 학생의 경우에 불체자 학생의 경우에 써야 되는 것이 HB 대문자로 HB 그렇게 해야 됩니다. HB, 아마도 네. 그게 House Bill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HB하고 그 하우스 빌의 넘버가 1079, 1079입니다. 네. 그러니까 HB 1079, H는 H고 B는 그 V가 아니라 보이에서처럼 B입니다. 네. 그러니까 HB 빌, 1079. 법안 예,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이제 그 다른 고기까지만 네. 그렇게 달리 쓰면 이제 여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들 그런 것들을 저는 쓸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그 경우에 그렇게 쓰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16살 이전에 그 미국에 왔고 네. 이제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3년간 계속 그 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할 그 자격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 경우에는 그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낼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합격 불합격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어드미션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방법을 또 알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좀 그리고 이 아직 추방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묻는 그 항목에 그 번호를 쓸 게 없으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세 자리, 대시, 두 자리, 대시, 네 자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0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0을? 예. 그러니까 숫자로 0, 000-00-0000 네. 그렇게 쓰시면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그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 넘어가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네. 시민권자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영주권 그 출생지는 어디냐? 한국. 영주권이 어디냐? 한국. 그렇게 쓰시면 또 이제 밑에 이민 정보란에 네. 그 뭐냐, 네 비자 스테이터스가 뭐냐 그러면 여섯 번째 아더
거기에 마크를 하시고 HB1079를 또 쓰시면 되세요. HB1079 예.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거기에 그 거기에는 그런 그 헬프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불체자일 경우에 HB1079를 써라 하는 그런 네. 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쓰시면 네. 어드미션 하시는 분들이 아 이분은 그 불체학 그 그렇군요. 가정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네. HB1079 하우스 빌 같습니다. 예. HB1079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법 체류 학생들은 대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학금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불법 체류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참 애석한 그런 겁니다. 네. 저희도 항상 그 정말 그 고민하고 어떤 게 없을까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원론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이 학생들이 인스티튜션은 되지만 인스티튜션도 1년에 12,000불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그 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더 애석해 하시는 거는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돈을 뭐 그 못 벌면 미국 시민이라면 영주권자라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뭐 한 45,000불 정도 가계소득이 되면 전액 기숙사비까지 다 보조를 받지 않겠어요. 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좋은 학교 같으면 65,000불까지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 참 우리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조건이 좋으면 불체 신분의 학생이라도 그 뭐 탑 10 이런 학교들 뭐 하버드, 프린스턴이나 무슨 아이비리그 학교나 좀 그 그런 좋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불체 학생에게도 그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열심히 노력해서 아직 뭐 이제 9학년이다, 10학년이다 이러면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해서 그런 대학에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면 그 돈이 없고 신분이 그렇더라도 그 그런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고 돈을 안 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할 수만은 또 없는 거고 또 환경이 힘드니까 또 일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이제 공부가 그렇게 안 돼서 유덕이나 이런 그 것을 대학을 갈 경우에는 그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재정보조,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네. 개인이나 사설단체에서 그 주는 장학금들, 스칼러십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장학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 장학금들이 이제 제가 한 가지 해석한 거는 그 히스패닉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참 많습니다. 음흠. 이제 그 민족 자체가 그분들이 불체자의 많은 그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제 장학금이 많은데 우리 한인 학생들을 겨냥해서 주는 장학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종을 초월해서 주는 장학금들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그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자녀분들로 거기에 들어가서 꼭 체크해서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좀 하시면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구글 설치를 하시는데 사이트가 아주 길어서 제가 그 딱 말씀드리기가 그 불편해서 구글 설치를 해서 그 단어를 Beyond Dreaming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이상으로 좀 실천을 해봐라 뭐 이렇게 들런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Beyond B-E-Y-O-N-D Dreaming D-R-E-A-M-I-N-G Beyond Dreaming입니다. 그걸 치시면은 그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워싱턴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뭐 그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또 그 경쟁할 수 있는 장학금들도 많으니까요. 꼭 한번 그 참조하셔서 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Beyond Dreaming. 예. B-E-Y-O-N-D. Beyond Dreaming 꿈입니다. Dreaming, D-R-E-A-M-I-N-G. Beyond Dreaming으로 들어가셔서 장학금의 여러 종류를 한번 직접 확인해서 자기에게 맞는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른 얘기 좀 하죠. 이 대학 지원 그 SAE
이게 시간도 걸리고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하여튼 녀석들 그 좀 시간 걸리고 힘드니까 여름부터 쓰라고 하는데도 네. 전혀 뭐 꼭 요때쯤 돼가지고 며칠 남기고 쓰려고 합니다. 분치기, 초치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에세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 딴 것들은 뭐 점수, 뭐 무슨 뭐 간단한 문답식 그 무슨 뭐 무슨 특별활동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긴 글을 통해서 뭐 길게는 650자 네. 짧게는 100자 200자 이런데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궁합이 맞아야 자기도 뽑고 싶은 건데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 사주 단자를 보내는 그런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예. 열심히 네. 자기에 대해서 열심히 솔직하게 또는 그 좀 그 그 재미있게 네. 읽는 사람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좀 그렇게 써서 보낼 수 있다면 그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학 입학할 때인지 역시 에세이가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건 뭐 하루 이틀에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네. 글이 그 에드가 알런 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대가인데요. 네.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 글을 조금 더 짧고 재미있게 썼을 텐데. 그렇게 네. 짧은 그러니까 650자라고 해도 짧은 네. 한 페이지 정도 조금 넘는 건데. 그렇죠. 그 글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넣기에는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정보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불체자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지원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말씀에 민명기 박사였는데요. 전화번호 혹시 교육정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425 네. 467-6895입니다. 네, 425-467-6895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데이터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리미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